Welcome to the AMX Esports Championship.이제 예선이 끝났고요. 그리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폴은 김규민 선수가 변함없이 잡았고요. 2번 그리드에는 김영찬 선수가 김규민 선수에 이어서 잡게 됐고 김점겸 선수가 3번 그리드. 포메이션 랩 시작이 되었고요. 네. 경기장 뒤쪽 부분에서 출발해서 네, 지금 NGK CK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마지막 코너 앞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김규민 선수와 김영찬 선수 그 뒤쪽으로는 자, 김종규 선수 출발합니다. 동시에 자, 당구공이 처음 탁 쳤어. 뒤쪽에서 후미에서 사고 일어납니다. 자, 다섯 대가 합니다. 자, 앞쪽에서는 선두. 자, 김규민 선수. 자, 밀려납니다. 초반 중원에서 김규민, 김영찬. 자, 이렇게 초반부터 사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김정수 선수까지. 자, 이제 리얼 드라이버의 경기다 보니까 이제 데미지가 켜져 있고요. 자, 미묘한 컨택에서도 이제 차량의 상태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빈 선수의 모습인데 자, 바깥쪽에서 크게 스핀하면서 코스 바깥쪽으로. 저런 경우가 좀 위험해요. 이제 끝까지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가 트랙 위에 거꾸로 서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초반 순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겸, 이정우, 김동규 선수 그리고 뒤쪽에는 장현진 선수까지 1, 2, 3,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김규민 선수도 지금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려서 8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정우 선수 뒤쪽에는 윤성로 선수가 있지 않을까, 동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린 순간 네. 자, 지금 인디고 팀의 김진수 선수가 스핀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프로 드라이버들도 스핀을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자, 이정우 선수가 지금 피트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드라이버 스루 페널티를 받았나요? 지금 컨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돼서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규민 선수가 어느덧 4위권까지 올라갔고요. 아, 김규민 선수 웃고 있어요. 야,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풀렸다는 거죠. 자, 저는 김규민 선수가 웃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네. 자, 마이더스 레이싱 팀의 김문진. 여기서 잘 복귀했는데 자, 지금 복귀하는 과정에서 멘티넘 99가 김문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반짝반짝거리는 이 황금색 리버리가 특징이죠. 자, 이제 앞쪽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뒤쪽에서 붙어 있는 차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쪽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경쟁 두대다 라인이 흔들렸고요. 자, 이 빈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찬순 선수 지금 일단 안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한 대 정도 추월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적인 플레이. 자, 이찬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김문진 선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부딪히면서 자, 이 약간의 퉁퉁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찬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은 이재빈 선수입니다. 13위, 그리고 지금 발의 앞에 있는 12위권과 바짝 붙어있는 상태. 자, 안쪽을 노리고 자, 있는 이재빈 분명히, 자, 여의치가 않아요. 자, 그 빈 공간 열립니다. 지금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코너의 방향이 바뀌죠. 자, 김문진 선수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구간이 탈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면 꽤 가속 구간이 길기 때문에 네. 안쪽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살짝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이 열리죠. 안쪽으로 열립니다. 자, 자, 김문진. 자, 이렇게 되면 이재빈 선수가 자리를 잡아내네요. 정말 뭐 시간이 별로 없죠. 자, 스프린트 경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9번 김종겸 선수의 단독 선두 질주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백색으로 실제 경주 차원은 살짝 다른 디자인의 김종겸의 리버리. 네. 거의 마지막 랩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랩. 자, 이미 세레모니가 네. 시작이 됐죠. 자, 이제 스프린트 경기에서 김종겸 선수가 먼저 체커기를 자 받으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경기를 끝내게 됐고요. 김동규 선수, 장현진, 김규민, 김영찬, 강승현, 고재모, 이충호 그리고 김진수, 김정수 선수까지 1위부터 10위권까지 결정이 네. 됐습니다.
그리드 나왔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8위였던 이충호 선수가 포를 잡아내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지금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재모 선수가 2번 그리드, 그리고 솔라이트의 강세현 선수가 3번 그리드, DCT의 김영찬 선수가 4번 그리드, 그리고 김규민 선수가 5번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장현진 선수가 6번 그리드고요. 또 스프린트 경기를 보면 초반에 또 사고, 여러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사고들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순위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요. 자, 베스카는 이제 피트로드로 빠졌고요. 마지막 코너를 선수들이 대열을 맞추면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선두에는 이충호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안쪽으로. 자, 오, 정말 많은 차량들이 지금 손님과 넘보고 있는데요. 자, 거의 6와이드. 야, 이 정도에 정 넓게 퍼져 있는데요. 첫 코너. 니르부르크링 1번 코너. 와, 대표적인 장관이죠. 아, 이거. 자, 중간에 아트라스 팀이었나요? 리버리가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았는데. 아, 결국 SP라고 말았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첫 코너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밀려나가는 솔라이트인가요? 네, 자, 김진수 선수. 아까도 저기에서 똑같이 밀려나갔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차들이 밀려나가는 장면들. 세 번의 코너를 지나는데 모든 코너에서 스피닝이 자,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빈 선수까지도 이렇게 밀려나면서 다시 한번 코스에 복귀를 했습니다. 야, 김규민 선수! 김규민 선수가 이 와중에 지금 순위를 만들어냈어요. 자, 김규민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혼란스러운 첫 코너에서 김규민 선수가 사고를 피해내면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김영찬 선수가 한 계단 또 상승을 해서 강승현 선수를 넘어서고 지금 3위권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자, 자, 지금 현재는 고재모 선수, 앞쪽에는 강승현. 지금 좀 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 안쪽으로 피했고요. 자, 고재모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인코스 먼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위권으로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는 고재모 선수. 지금 현재 30분간의 메인 레이스 가운데 지금 5분밖에는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오, 다시 한번 김영찬 선수, 김동진 선수를 앞지르면서 지금 순위 2위권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신레이싱계의 고인물이자 리얼드라이버 데뷔한 두 선수 대단합니다. 자, 김영찬 선수와 뭐 김규민 선수는 라이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간의 경합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하지만 77번 김동규 선수도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성우 선수가 6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안쪽으로 압박하고 자, 있어요. 강동규 선수.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김동규 선수죠. 죄송합니다. 자, 이정우 선수 정말 평온하게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인캠. 오, 안쪽으로 선수가 자리를 살짝 바꾸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솔라이트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강승영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요. 자, 강승영 선수가 지금 다시 한번 인을 물고 내주지 않을 기세인데요. 자, 두 선수 간의 순위권 경합입니다. 내주지 자, 않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이정우 선수에게 불리한 위치. 자, 뒤쪽에 자, 이정우 선수 브레이크가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밀어나죠. 밀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또 이정우 선수가 넘어섭니다. 자, 이정우 선수 막판에 브레이크 릴리즈가 정말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저 CK니 입구에 처음 좌탈하는 구간이 안쪽에 연속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예. 자, 이렇게 되면서 투어를 가볍게 지금 성공하는 97번 솔라이트 인디거. 자, 김진수 선수도 지금 띵동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김진수 네, 선수 다시 한번 이충호 선수 기회를 넘보나요? 자, 슬립스트림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보는데 자, 이쪽 구간 지금 어려운 구간이죠. 자, 하지만 김진수 선수도 뭐 이런 배틀 워낙 익숙하죠. 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인쪽 코너 다시 한번 막아주고 노련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충호 선수의 어택을 잘 디펜스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지금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자, 뭔가 기회를 노려보고 있어요. 김정수 라이크로스 들어갑니다. 자, 라이크로스 하면서 김정수 선수 먼저 받아가나요? 자, 이렇게 자, 추월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따라갈 수는 있지만 추월하기에는 어려운, 특별히 강신홍 선수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넘어가기가 어려운 12권의 자리입니다. 와, 정말 치열합니다. 자, 이 하위권에서도 순위 한 포인트 올리기 위해서 접전들 자,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깥쪽 노려보지만 사실 그렇죠. 뭐 저기에서는 바깥쪽으로는 노리기가 어려운 구간이었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김종겸. 아유, 김종겸 이렇게 충돌되면서 김종겸 선수의 욕심이었어요. 자, 이정우 선수의 배틀 장면 보고 싶었는데 많았는데 다시 한번 고재모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정우 자, 지금 바깥쪽인데 탄력은
탄력은 누가 더 받았나요? 자, 이정우 선수가 조금 더 강한데요. 자, 고재모 선수. 자, 잘 막아냅니다. 자, 장과 방패였죠. 멋진 시도와 멋진 디펜스였습니다. 자, 고재모 선수 이거 내주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정우 선수 뒤로 우리 김진수 선수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둘 간의 경합 끝에 이제 뒤쪽에 자, 이건 라인 크로스 대기에는 간격이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자, 다소 좀 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2분도 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진수 선수가 이제 이정우 선수 완전히 따라 붙었는데요. 자, 여기서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는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승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흥미롭습니다. 이쪽 3파전 지금 김진수 선수의 이 스티어링 양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정교하게 네. 전혀 피로도가 없는 상태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고재모 선수 지금 뒤에 어마어마한 강호들 두 명을 달고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약 1분 20초. 자, 고재모 선수 뒤쪽으로는 이제 이정우, 김진수 선수. 자, 공격기에 보고 선수. 있죠. 자, 흔들어 보. 아!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고재모 그리고 이정우 선수까지. 자,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초 정도 남겨둔 상황. 자, 이정우 선수. 정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배틀. 자, 지금 이정우 선수와 이 47번 고재모 선수 컨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재모 선수와 이정우.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정우 선수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떨어졌는데. 자, 이러면서 둘 간의 접전 끝에 이종호 선수 크게 스피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은 김규민 선수 정말 안정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피니시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규민. 자, 이번 3라운드 김규민 선수 이제 피니시 라인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시케인을 통과하고요. 마지막 네. 코너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지막 랩까지서도 완벽하게 노폼을 100% 다 끌어내쓰고 있는 김규민 선수 멋지네요. 자, 초반부터 자기 위치를 잘 잡은 김규민 선수 이렇게 체커기를 받아냅니다. 김규민 선수, DCT E-레이싱 팀의 김규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DCT E-레이싱 팀의 김용찬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김동규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1, 2, 3위 나오게 되었고요. 4위는 김진수, 그리고 5위 김정수, 이충우, 고재모, 장현진, 이찬준, 강민재 선수 순으로 1위부터 10위권까지 결정이 됐습니다.